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 제가 출근길에 전철 안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. 지갑은 1년 전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고 지갑 안에는 현금, 상품권,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원 스승님 복돈입니다. 귀한 복돈을 받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며 저는 기도했습니다. 저를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지갑을 가져가신 분은 자원 스승님 복돈 받고 좋은 기운 받으시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게 살펴주세요 라고요. 스승님,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저의 탁한 기운이 소멸되나요?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요? 스승님의 지혜 말씀 청합니다. 그 질문자가 우리 도원 가족인가요? 그 우리 질문자가 우리 도원 가족이라면 그래도 공부가 된 겁니다. 그 정도 마음을 썼으니까. 보통은 원망하고 탓을 하고 이 못된 놈 못된 뭐뭐 할 텐데, 예, 그래도 이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득대게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공부한 사람의 자세다. 훌륭한 마음이다.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이렇게 그 소매치기가 됐든 쓰리꾼이 됐든 지갑을 훔쳐갔는데 잘 보세요. 지갑을 훔쳐갔는데 거기에 뭐 돈도 있고 뭐 상품권도 있고 카드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도둑놈이 어차피 직업을 훔쳤을 때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은 빼서 지가 알아서 쓰든지 하고 나머지 그 뭐 신분증이 됐든 카드가 됐든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그 우체통에 넣든 해서 본인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이 업을 그나마 소멸하는 방법이에요. 응? 그러니까 이건 소매치기한테 하는 말이에요. 돈은 욕심나서 쓰리를 해서 썼지만 이 그 불필요한 것은 잘 정리해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그 업을 그나마 좀 씻는 길이다. 예를 들어 100% 업이 있다면 100% 나쁜 짓이라면 주인한테 바르게 그 지갑을 돌려주고 돈만 빼서 썼다.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행위지만 30%는 감면을 받는 겁니다. 이게 70%는 나쁜 행위일 수 있는데 30% 업은 소멸한다 이 소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지라도 불필요한 걸 이렇게 버리거나 피해를 주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나마 업을 덜 짓는 길이에요. 업을 적게 짓는 길이다. 그러니 이 지갑을 훔쳐간 쓰리꾼, 소매치기는 반드시 그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서 돌려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복돈이든 그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 쓰리꾼이 가져가서 나름대로 이제 기분 좋다고 쓸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. 제가 준 복돈은 부적과 같은 거예요. 여러분을 지켜주는 부적과 같아요. 그래서 그 소매치기 한 사람이 그걸 그 복돈을 다행히 좋은 마음으로 돌려준다면 그 사람은 그 죄값을 면할 수 있고 본인한테 비록 소매치기를 했어도 죄값을 좀 면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본인은 만약에 그 복돈이 돌아온다면 본인은 축복의 기운을 다시 받는 것이다. 그런데 이제 영영 그 지갑이 안 돌아와서 복돈도 잃어버렸어요. 응? 복돈도 잃어버렸다면 1차적으로 지금 본인의 어떤 탁한 기운과 본인의 운의 기운과 어떤 탁한 기운이 있으니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조심을 매우 하라는 암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복돈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저에게 말하십시오. 제가 다시 채워드리겠습니다.